안녕하세요. 보랑몰라 서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오늘도 제주어를 배워보고 우리 제주어의 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오늘도 사이좋은 두 부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진짜 곱다가 나갔지 막 좋다. 아, 오늘 저 어제도 고라슈드만은 저번에 그 오늘은 그 제주도 지명 예? 이름을 잘 알아서 우리가 잘 찾아내기니까 예? 지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명, 그럼 마을 이름이나 뭐 동네 이름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? 얘기해줘. 우리 제주도에선 어떤 구역 아니서라도 한락산 쪽이 이시민 우뚝네. 우뚜로. 응. 바당 쪽이 이시민 알동네는 그러메. 경해나주. 또 그 모양이 또랑이네 땅 이름도 즐거. 팽팽놈인 진드르랜도 하고. 저 진드르는 어디냐면 저 진드르. 긴 들판. 그래서 진드르. 저 조천 가기 전에 신촌계. 거기 가면 진드르 아니라. 거기 옛날에 일제시대 그냥 비행장도 해놓고 해놨죠. 몇 킬로? 그 하루만 이 반하수가. 허허 참. 나 그 비행장 만들 때 그 강제 징용 나가 끌려간 그래서 다 일러먹고 곡괭이로 해내 그거. 또 거짓말. 아이고 참. 아이고, 어쨌든 언제. 그러면 드르는 들판이란 뜻이네요. 그러십시오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자 모래를 모래를 제조하러 하면 모살. 밭을 와시랭도 코난. 모래가 있는 밭을 마을 이름을 모살왓. 모살왓 동네는 영불라나 들었어. 왓왓 왓. 이게 워낙 유명해지면 게 미국서도 이게 해가지고 게 만남이 게 왓썸맨 여기다 말이야. 아이고 이 하루방 또 주체 그 왓썸맨 아니라 이게 왓썸이시 그 왓이고 아니 그 너네 밭이냐 이런 뜻이지. 아이고 나 진짜 또 이제 어질러가네. 여보 저 밭이나 저 깨끗이 감기다 보면 이 밭에 돌돌이 막 박아진 데가 있지. 돌박아진님 돌빌레 해놓고 소금도 막이신님 소금빌레 해놓고 경해주. 개개개. 걔나 그건 맞추다마는 그런 돌빌레가 이신 밭은 빌레와시된 허역이네. 맞아. 밭갈기도 막 붙고 고문잘 탕이네. 값도 안 줘놔서 그딘. 밭값도 안 줘놔서 그딘. 개개. 정은득 저 구엄리 해안도로 바닷꽃띈 그 넓적한 빌레에 소금 만들어 나는 소금빌레랜드 꼬라나 주마스. 그래서 소금 그 바닷구털에 물 착착 올라오나면 그 말리면 소금 나와나 죽으리. 그 몰랑 몰랑 그걸로 소금 나오지. 이제 알 것 같아요. 그 이름 뒤에 이제 왓 왓이 붙으면 밭. 밭이. 밭인 거고 빌레는 땅에 박혀 있는 뭐 암석들 요런 거. 자갈 뭐 이런 거. 오, 그거 박아진 이제 밭은 이제 밭으로 안 쳐졌죠 옛날에. 걔는 이제 동네마다 생이 빌레 생이 빌레인데 보면 그 빌레 왓띠 생이들 하양 나라나 댕기난 생이 빌레는 해곡 강해나 죽게. 그거 저 서귀포 저기 넘어가면 기자 그 정치 좋은 데 있잖아 이게 쇠속 밟고 있고 아이고. 저 돈내 구간이 기자 한라삭선 물이 그냥 잘 내려오는 그 더울 때 그니 똥땡이 날 때 가면 그냥 그 물 혼박 탓이 탁 치대기 입니다 왓싹 청하네 아이고 우리 하루 얼마 시원해 그거 저 상군부리래 가면 예 밑비쟁이 그 보름에 헌널 춤을 추고 저 성산포 섭지꼬지강 부민 일출봉으로 우드로 정치가 얼마나 좋아 아이고 우리 하루방역 데이트 안에 댕기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. 근데 어르신 밑비쟁이는 또 뭘까요? 밑비쟁이 그거 저 어우께 어우 삥이 저 허공 크면 밑비쟁이를 내놔 주게 억세 억세 저 상군 부려면 억세 아니고 이게 억세 제주도 말로 밑비쟁이냐 결국은 아니지. 야 이렇게 제주도는 정말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이고. 그럼 두 분은 옛날에 혹시 어디서 데이트하셨어요? 아이고 참. 아 우리 시절에 그런 게 있었나 수가 그냥 중매로 결혼하면 하네. 나 그저 결혼하는 그 아 그날 아침이 할망 밭주 나가게. 그래 도망가더라도 도망도 못 가다 도망가더라도 매매매매 이거 또 고민가 보라 이제 또 거짓말만 그냥 허허참 그 철원전이 무사 우리 엄마 모르게 나오려는 그 저 버릇 펑펑 부른디 그 어흑밭에 댕기가 그냥 소심하기네 여긴 아이고 이디 뽀뽀해 내리다 가랑 밀려보나 그냥 대싸전 아이고 나 그때 생각하면 그건 아이고, 알아 아이고, 너 여자 성탄이야 망하지라고 아이고 부치러만 부치러 이 할망부래 나 그 헌정이어서 난 그 저 생이빌리 지난 그 어흑밭에서 무사 아이고 나 이동만 뽀뽀해주려 하는 순간 이 하루만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어요.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. 보람보라 서바사주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 결혼할 때 아침에